아일랜드 남부의 휴양도시이자 미식가의 수도로 불리우는 킨세일의 다이아몬드에 있는 올드헤드 링크스 골프클럽은 전세계 모든 골프클럽 중 최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비에 가까운 골프코스로 1997년 개장했는데 해안 링크스의 36홀 리조트형 골프클럽이다. 골프장 측은 페블비치 코스가 근처에 있었다면 동네 퍼블릭 코스 같은 느낌이 날 것 같다며 올드헤드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 골퍼들 중에 이 링크 코스는 세계 8대 기적 중에 하나로 꼽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골프는 스코틀랜드가 만들었지만 시는 가장 완벽한 코스를 아일랜드에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올드헤드는 바다와 접한 홀이 9개이며 내려다보면 절벽을 오르듯이 아찔함이 느껴지고 발밑으로는 대서양의 거대한 파도가 이루는 포말과 하늘에 떠있는 갈매기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올드헤드는 지형이 밋밋하지 않고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형태로 다양한 각도에서 빛과 바다와 하늘의 조화가 느껴진다. 바다와 맞닿지 않은 나머지 홀의 경치도 다른 골프장의 시그니처홀 못지않은데 이렇게 멋진 곳임에도 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갤러리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특히 12번 홀은 예술이라고 극찬을 하는데 절벽과 바다를 넘어 신석기 유적인 버석을 향해 티샷을 해야 하고 또한 클럽 캐디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1915년 영국의 여객선 루스타니아호가 독일군 유보트의 어뢰에 침몰되어 119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파란 바다로 볼을 치지 말고 되도록 초록색 페어웨이에 공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홀에서 바다를 향해 티샷을 하면 누구나 자신의 인생 최고의 샷이었다고 표현하는 홀로 알려져 있다. 또 파3인 13번 홀도 바람이 강한 곳으로 미국의 유명한 PGA 선수인 필 미켈슨이 드라이버를 잡으라는 말을 거부하고 3번 우드로 티샷을 하다가 4번이나 물에 빠뜨리면서 11타를 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한다. 이 코스에서 플레이해본 골퍼들은 한결같이 코스에 서는 순간 현실을 잊어버리는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다고 할 정도이고 방문했던 골퍼들은 전세계 빅5 코스에 올드헤드 골프클럽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